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모든 발표를 마쳤습니다. 다음으로 간단히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플로어에서 그 발표자분들께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지금 신항으로 부산이 거의 다 이전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북한의 1, 2, 3, 4, 4성대까지 앞으로 북한 재개발 제목에 들어갔다는데 그러면 강만부두나 신강만까지 또 장기적으로는 신성대부두까지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동산동 그게 해양 그 특구하고 연계를 시켜갖고 하는 방법 또는 여러 가지 개발 모델이 있는데 어떤 모델로 그 지역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가 이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 이거 이전이 가속화되니까 현재 결과 육상으로 이렇게 투포트가 아니라 환적 항구를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배로서 수송해갖고 신항과 북항에 연계를 하는 그런 게 좋지 않은지 그런 등등에 감사합니다. 이것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해양 경제 특구 예, 이제, 그, 이노베이티브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그 업종들이 이제 들었으면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, 제일 뒤쪽. 이게 이제, 그, 항만 발달사에 보면은 이제, 항만 발전과 클러스터의 발전에서 이제, 부산 항이 갖춰야 될 마지막 단계가 이게, 그 이노베이티브 클러스터 단계입니다.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신선대 부두 이제 주변에 옛날에 이제 동명목재 있는 그쪽 거기를 이제 그 부산광역시가 아마 그 테크노파크하고 이제 부경대학교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R&D 부분하고 첨단해양 그 산업 쪽을 이제 단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노베이티브 클러스터의 핵심은 그 항만의 새로운 산업을 선도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산업과 차별화된 그 신산업, 신산업은 이제 부산 같은 크게 한 서너 가지로 이제 될 수가 있는데 부산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원양수산입니다. 그럼 이제 원양수산과 이런 거 수산 가공품, 이제 수산물을 이용한 첨단 식품에 대한 연구와 그 개발 그리고 이제 산업화 이런 부분이 이제 강화되어야 되는데, 지금 이제 그 감천항이라든지 그 서구 쪽에 이제 수산이 있지만, 거기는 이제 그 기존 수산 식품 저장이라든지 그런 이제 처리 부분인데, 그 앞쪽, 그 이제 그 부경대가 이제 우리나라 최대의 그 최고의 이제 그 수산 관련 이제 대학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R&D 기능과 이제 교육 산업이 이제 하나가 되고 앞쪽으로 그림이 있습니다. 앞으로 제일 뒤쪽 편에 예. 그리고 이제 그 강서 쪽에 지금, 있는, 아까 이제 우리 그, 오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에도, 이제 그, 해양 플랜트 산업과 관련된 그 국제연구소라는 말씀 하셨는데, 대전에 이제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가 있습니다. 사실은 그게 이제, 크게 많은 그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가 있는데, 부산은 이제, 부산항 여기까지 왔습니다. 항만은. 항만은 이제 최고 갈 때까지 다 이제 갔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는 그 자연 발생적 클러스터가 이제 이렇게 권역별로 부산항이 되어 왔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집적화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부산은 현재 항만 산업 클러스터의 두 번째 단계, 올게나이즈드 클러스터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그 이노베이티브 클러스터가 되려고 그러면 이 해양 경제 특구에서 선택과 집중, 차별화된 그런 거 기능이 들어오면서 이 내용을
주체로 하는 그 산업을 선정을 하고 그게 이제 경제특구법이 그걸 지원하는 거에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. 그 특구법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그 오소리티를 여기 집중할 수 있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신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R&D와 이제 그 연구 개발된 내용을 상품화하고 그것을 이제 그 지역 그 선도 산업으로 항만 선도 산업을 할 수 있는 이 내용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부산항의 이제 지금 과제인데 그 과제가 이제 좀 전에 그 오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잘 들어 있습니다. 거기 보면 이제 그 저기 저 뭐야 그 감천항 쪽하고 북항 쪽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주변 지역에 이제 특화된 내용인데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부경 현재 그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경대가 이제 지금 그 감 그 저 용당 캠퍼스에 그 학생들 다 없애고 그 길을 이제 순수하게 이제 R&D 중심 체제로 바꾼다 그러더라고. 그건 정말로 잘 생각을 잘한 것이고. 그럼 이제 거기 이제 학생들은 다른 데로 보내고 거기가 이제 해양산업 R&D 중심 거점화되게 되고 그게 만약에 이런 거 그 대덕에 있는 그 선박해양 플랫트 연구소에 그 새로운 신산업 기능을 이쪽으로 좀 옮겨온다든지 또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 이제 새로운 국가 R&D 센터가 들어설 수가 있고 그리고 용당 앞쪽에 이제 그 신신대 부두에 이제 거기까지는 구태여 재개발해서 뭐 친수공간 만들 필요 없습니다. 거기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 수심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바로 만들어서 이제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첨단형으로 이제 제조 그러니까 연구 개발 제작 그 또 산업화까지 이제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아주 세계적으로 드문 곳입니다. 옛날에 저희들이 배탈 때는 거기가 군산물자들을 수출한 곳이었습니다. 그런데 방파제가 없어가지고, 그, 하역을 할 때, 하역 인부들이 올라가다가 이제 끼어서 이제 사망을 하거나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. 근데 지금 방파제를 망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천혜의 그 정원수역이 확보되는 곳입니다. 그러면 이런 컨테너 부두가 나가면 그런 산업 부두로서의 기능은 정말 대단히 훌륭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R&D가 있고, 그리고 이런 그, 해양경제특구로서의 적합한 그 이노베이티브 클러스터가 형성되도록 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산업이 집중이 된다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 산업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좀 길었습니다. 그런데 네. 혹시 감천에 그게가 지금 오히려 과잉이 될 정도로 네. 그게 지금 시설이 냉동이나 기타 등등 되어 있는 게 원양 그 또에 대한 거하고 이런 게 지금 그 뭔가 남한까지 하는 그게 이쪽에 다시 그대가 방금은 참 이상적인 건데 용단하고 그걸 해서 받았는데 이거하고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하고 그 배우단지 약간만 배우단지에 거의 지금이 활용을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. 그런 단계에서 국가사하고 예산을 끌어갖고 이쪽에 할 수 있겠는가 좋기는 입지가 월등히 좋은데 이 수요 분석을 해보면 예, 중국이 이제 그 수산물 한국에 수출하던 시대에서 향후 10년이면 중국이 이제 수산품 소비 세계 최대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. 지금 일본이 수산물을 굉장히 이제 소비를 많이 해서 주로 이제 그 감천 쪽에서 이제 그 가공해서 일본으로 많이 수출을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제 수산 대중국 수산품 그 거점화를 이제 산업화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신산업으로서의 그 부가가치, 수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R&D가 바로 부경대가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새롭게 그 창출한 그 수산 부가가치 높은 이제 수산품을 개발하면 새롭게 거기서 산업화가 되는 것입니다. 지금 감천 같은 경우는 냉동창고라든지 이런 기존 수산품을 처리하는 또는 이제 거래하는 곳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새로운 R&D를 통해서 새로운 수산 신상품을 개발해서 대중국, 대일본, 그런 쪽으로 거점화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생판물, 생산 판매 물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R&D까지 포함되는 생판물 통합 거점으로서 수산 신수산품 플랫폼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데에서는 기존하고 차별화됐기 때문에 뭐 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이제 하나가 들어설 수 있다는 거죠. 예, 네, 좋습니다. 한 가지만 보게 좋은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혁신도시 이거 이제 부산이 그나마 제일 그 해양만 뭐 이런 거하고 수산하고 뭐 영화 이런 데 맞거든 그게. 네.
구실이 맞은데, 그럼 부산 같은 데도 지금 혁신도 지원하다 잘 안 된 게, 대학하고 연계가 된 산학계나 그 R&D 기능을 강화시키고, 지금 우리가 그 기술은, 뭐, 과학 기술은 이런 거, 이것만 하지, 퀘스트, 카이스트 쪽으로 확장하는 것만 했지, 이 지금 혁신도시 있는 만한 게 안 되거든. 부산이 대학, 수산대학이 있는 이거 있죠. 자원이나 이걸 대학하고 연계시키는 크로스도 혁신도시로 변하는 하나의 모델을 부산 쪽에서 제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소위 말하자면 그 영도에서 이제 시내 쪽으로 들어온 그쪽 북항으로 본다 그러면 바다를 쳐다보면 이제 오른편 손에 해당되는 한국해양대학에서 시내 쪽입니다. 그리고 이제 왼쪽 편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 부경대 그 이제 두 대학이 양쪽 있지 않습니까? 하나 빠지면 부산대학입니다. 부산대에서 사실 조선공학과가 해양조선공학과가 있는데 부산대학도 이쪽으로 끌어내야 되는 것이죠. 그러면 이제 부산대학의 조선 쪽이 이제 이렇게 시내 쪽으로 들어오면 제가 아까 세 가지 중에 이제 그 수산 가공 쪽 얘기를 드렸었고, 그리고 이제 그 선박 해양 플랜트 쪽 말씀드렸는데, 마지막 한 부분이 이제 그 해운 쪽하고 이제 해양 레저, 이제 친수 이런 기능입니다. 그것은 이제 그 주로 이제 조선 쪽이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조선이라는 것은 부가가치 높은 그 레저용 선박이나 크루즈, 뭐 요트 이런 것들이거든요. 그건 또 이제 그 싱가포르 그 원디그르 필리핀 마리나가 이제 북항에 300척의 마리나를 하겠다고 부산시하고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럼 그것은 단지 놀이공간이 아니고 거기서 새로운 산업이 런칭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레저보트를 그 제조하고 수리하고 또 부품 산업들 이런 것들의 이제 레저와 판매 공간이 거기서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데, 뭐 대부분 싱가포르에 출고하는 게 도심형 그 레저 입니다. 그래서 원디그르 센터사 재개발을 보시면 이제 시내 한가운데 마리나를 만드는데, 그 이유는 그 마리나 시설을 가지고 상업 시설과 이제 그 주변 도심 시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거든요. 그럼 이제 부산시의 11위 지역 중심 지역의 그 상업 기능이나 이런 그 업무 집약 기능을 높이려 그러면 그런 이제 친수 레저 기능이 들어오고.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친수 생활 공간, 친수 경제 활동 공간, 친수 레저 공간이 집약되는 기능이 들어와야 되는데, 그럼 부산 대학 같은 게 사실은 이쪽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죠. 그럼 부경대, 해양대, 부산대. 그러면 이제 부산은 또 많은 또 대학들이 있으니까 이런 해양 특화된 쪽으로 대학들이 몰려오고 R&D와 교육과 산업들이 이제 집약이 되는, 제가 얘기하는 저 해양 특구 쪽에서 이노베이티브 클러스터를 실행한다면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뿐더러 부산이 이제 이런 새로운 어떤 가치가 실현될 걸로 봅니다. 그 내용들이 이제 경제 특구에 런칭이 돼야 되는 거고,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법제화 되어 가지고 부산의 발전이 견뎌야 될 거라고 봅니다. 예. 이재명이니까 부산 대학, 흥립 대학, 시내 대학이 같이 하는 게 맞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예. 네,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예, 감사드립니다.